난 그랬어요. 힘내, 기운내. 그 말보다 너 이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래?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더 가슴에 남더라고. 고상한 위로들은 하나같이 온도가 없더라고. 이제 어떡할래요? 엄마도 돌아가시고. 하나같이 온도가 없더라고. 힘내, 기운내. 그 말보다 축하한다. 드디어 너희들의 데뷔가 결정됐다. 아련해진 어제 하루가 오미라 우리 같이 떠난 유럽여행에서 했어. 그대 빛에 그래도 한 3시 될걸? 가까이 다가오죠. 이제 알겠어. 돌아올 수 없는 했던 시간처럼 여전히 내게 머물러 외로움이 길었던 날들 살며시 그대 숨결 불어오죠. 한 걸음 다가온 이제 알겠어. 너 감춰도 며 꺼내지 못한 말 늘 곁에 있어줘요. 그댄 내겐 따스한 어제의 꿈처럼 내린 사랑이죠. 연습생 생활을 할 때는 그게 경계가 없어가지고 되게 언니 오빠들이랑 친언니 친오빠처럼 지냈었어요. 똑같은 말인데 뭐 언니 잠깐만 일로 와봐요 하는 거랑 언니 일로 와봐 그게 무슨 오늘은 레드컬러로 준비해봤습니다. 난
난 확실히 이기적이고 독선적이지. 그래서 김 비서가 그만두려는 거 조금은 이해가 가. 그 얘기는 제가 꼭 그런 뜻으로 드린 말씀이 아니라 2019년 돼지띠. 제가 돼지띠인데요. 2019년에는 이제 돼지처럼 이제 복을 되게 많이, 제 아미분들도 그렇고 모든 분들에게 정말 많은 복이 왔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이제 아미분들이랑 같이 2019년에는 좀 더 많은 추억들 많이 쌓고 싶습니다. 면허 시험장에 돈까스가 아주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. 아니 너무 어렵잖아. 너무 어렵잖아. 어떻게 저 78점으로 합격했습니다. 네. 여러분 여러분 78점이에요. 너무 잘했네, 그쵸? 언제 와봐. 깜빡하면 회 안 먹어요. 자존심 있지. 획득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꼭 소원이 돈가스와 그 맛있는 비빔밥을 먹을 수 있게. 서지 못한 채로 놀러 갔을 때 그런 생각했어. 이렇게 너한테 수진아 세주 같은 친구가 되고 싶다. 그대 맘에 나 들어가지 못한데도 알죠. 운명처럼 난 늘 그대죠. 잊지 당연히 우린 그럴 수 없지. 우린 늦게 알았으니까. 나는 나만 보여. 이제 밤하늘에 저 별빛처럼 내 맘을 비추는 반한 사람 그대. 변하지 않은 건 없지만
태영이 형 왔습니다. 알람 켜져서 왔습니다. 자. 중단 정도. 아, 형 요즘 몸이. 태영 씨 압수하려고 지금 1분 동안 기다리고 있습니다. 아, 예. 감사합니다. 이나야! 이모 배 안 나왔지, 고모? 이거 봐! 이게 뭐 때문일까? 여러분도 자, 송환이처럼 이래 컷 해봐! 컷! 당연히 우린 그럴 수 없지. 우린 늦게 알았으니까. 놀러 갔을 때 그런 생각했어. 너한테 수진아 세주 같은 친구가 되고 싶다.